안녕하세요. 부처님 만나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찰은 태국 아유타야 유적지의 완 마하타 사원입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64km,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아유타야는 1767년 버마의 침략 전까지 417년간 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조의 도읍지입니다. 우통왕이 1350년 건설한 아유타야는 33명의 왕이 치세를 이어갔고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불리며 번성했으나 잦은 침략 탓에 역사의 뒤안으로 내몰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주듯 아유타야는 199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적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치 경주에서 시내 곳곳에 흩어진 신라시대의 화려한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유타야 역시 과거 화려했던 왕족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웬만큼 큰 도시에는 완 마하타디라는 이름의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마하는 위대한, 탓은 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유물이나 왕실과 관련된 유물을 봉안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타야의 완 마하타 또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완 마하타 초입의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소실되기 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완 마하타 유적지는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소실되었지만 모형도와 안내 표지판을 참고로 유추해서 정리해보면 양 옆으로는 위안, 즉 직사각형의 불당, 중심에는 크메르 양식의 프랑, 윗부분이 뾰족한 스리랑카 양식의 제디 체디 등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 벽, 페데스탈 대좌, 불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 마하타세 직사각형의 불당입니다. 크메르 양식의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뿌랑입니다. 중앙탑 맨 프랑입니다. 완 마하타 중앙에 위치해 있는 크메르 형식의 프랑이며 그 앞에 모셔져 있는 불상입니다. 완 마하타세 체디입니다. 완 마하타 사원의 이곳저곳 소실되고 남은 건축물들입니다. 많이 파괴된 건축물인데도 너무나 멋있고 웅장합니다. 머리, 팔, 다리, 몸통이 잘려나간 불상들을 정성스럽게 최대한 복구해서 전시해놓은 회랑입니다. 버마인들은 불상에 입혀놓았던 금도 캐내고 태국인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기 위해서 불상들을 이런 식으로 훼손했다고 합니다. 완 마하타 최고의 관심 장소인 부처의 석상을 감싸는 보리수나무입니다. 거대한 보리수나무가 잘려나간 부처님의 석상머리를 뿌리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범인들은 그저 모를 뿐 가슴 떨리는 감동과 알 수 없는 회한의 감정이 느껴질 뿐입니다.
완 마하탓을 비롯한 아유타야 유적지는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를 읽은 것과 같은 감동을 주며 폐허가 되다시피한 일체의 꾸밈도 없는 민낯의 건축물들과 애꿎게 훼손된 불상들을 보면서 저의 작은 불심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단단해짐을 느끼게 되는 세계적인 불교성지입니다.